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과의 톡톡쌤입니다. 오늘은 영국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대체 EPQ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EPQ란 무엇인지, 그리고 EPQ를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EPQ 그 그레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카스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EPQ를 잘하기 위한 팁, 그리고 대학별로 옥스브리지나 의대나 이런 데서 EPQ 점수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런 순서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PQ란 Extended Project Qualification의 약자니까 하나의 퀄리피케이션 이름이지요. A레벨에서 한 과목을 들으면 한 개 퀄리피케이션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과목 수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똑같이 EPQ도 퀄리피케이션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 과목이 아니고 half subject, 반 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A레벨에서 세 과목을 하게 되는데 EPQ를 하게 되면 3.5과목이 되는 거죠. EPQ는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제가 정해진 것도 아닌 완전히 개인적인 프로젝트입니다. Self-motivated project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주제를 정해서 5천 단어 정도 분량의 에세이를 쓰는 겁니다. 짧지 않은 에세이죠. 물론 학교에서 EPQ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슈퍼바이저 선생님을 배정해 줄 수도 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학생이 요구하는 조언이나 전체 타임라인을 관리해 주는 정도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두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EPQ를 했을 때 장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PQ를 하면 A레벨에서 반과목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점수가 좋아서 A스타를 맞은 경우에는 UCAS에서 28포인트가 추가가 되지요. 대학마다 다르지만 EPQ를 잘한 아이들에게는 로어 컨디션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 내가 지원을 해서 오퍼를 받았는데 AAA를 컨디션으로 주고 오퍼를 줄 아이에게, EPQ를 한 아이에게는 AAB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컨디션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굉장한 장점입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아이들이 EPQ를 하면 타임 매니지먼트를 한다든가 리서치 스킬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 스킬, 에세이 라이팅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인데, EPQ를 한 아이들은 대학에서 일단 이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EPQ를 했을 때 좋은 점만 있느냐 하면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5천 단어 정도의 에세이를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5천 단어의 에세이는 짧지 않은 에세이입니다. 특히 에세이를 쓰는 것이 쉽지 않은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A레벨 시험 준비를 하는데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계속 다른 과목 시험이 있는데 EPQ까지 하면 시간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EPQ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PQ에서 A스타를 받으면 28포인트가 UCAS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를 받으면 24포인트, B를 받으면 20포인트, C를 받으면 16포인트, D는 12포인트, E를 받으면 8포인트로 UCAS에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이 점수는 학교에서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A레벨의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이그잼보드, 그러니까 AQA나 EdExcel이나 OCR과 같은 보드에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EPQ를 잘할 수 있는지 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EPQ를 하려면 가장 먼저 토픽을 정해야 되는데, 그 토픽은 본인이 대학교에 가서 전공으로 할 과목과 관계가 있는 주제를 정해도 좋고, 전혀 전공과 관계없는 주제를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년 정도 계속돼야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이 없는 토픽에 대해서 쓴다고 하면 정말 죽을 맛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정말 관심 있고 즐길 수 있는 토픽으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12학년 두 번째 텀 1월에 시작해서 같은 해 13학년이 돼서 12월 정도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물론 12학년 다 끝나고 여름방학 때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시간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EPQ를 하다 보면 중간에 A레벨 과목에 대해서 계속 시험이 있게 되는데, 시험이 있을 때는 EPQ 그 슈퍼바이저에게 우리 타임라인에 이렇게 데드라인이 이렇게 있지만 지금 내가 시험이 있으니까 한두 주 정도 우리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EPQ와 다른 A레벨 과목과의 그 프라이어리티를 확실히 정해야 된다는 거죠. A레벨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EPQ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A레벨 과목이 먼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EPQ를 쓰다 보면 리서치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료는 하나도 버리지 말고 프로젝트 마지막에 에비던스로 제공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잘 정리해서 잘 오거나이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EPQ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를 검색하면 EPQ에서 A스타를 받을 수 있는 팁에 대한 영상이 아주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영국 대학에 들어갈 때 EPQ를 대학별로 어떻게 요구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를 가고 싶은데 EPQ를 꼭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사실 EPQ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PQ를 안 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지만 캠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엔트리 리퀘어먼트를 살펴보면 EPQ를 우리는 고려한다, EPQ한 학생을 환영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는 EPQ를 하는 학생을 훨씬 더 환영하는 거죠. UCL도 의대 같은 경우 보면 EPQ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폴리틱스나 필로소피도 EPQ를 네 번째 과목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과학이나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보다는 영문과라든가 히스토리라든가 정치, 사회, 그 다음에 경제학 이런 전공을 한 학생들이 EPQ를 하면 좋지요. 일반적으로는 대학교에서 EPQ를 하프 서브젝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EPQ가 높을 경우에 학교에서 컨디션을 줄 때 그 컨디션을 좀 낮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교에 가서 에세이를 많이 써야 되는데 리서치 스킬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EPQ를 꽤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세 과목이 너무 힘들어서 이것도 쩔쩔매는데 EPQ까지 해야 되나? 이럴 경우에는 안 해야 됩니다. A레벨 성적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EPQ 성적 내느라고 다른 과목 점수 관리를 못하면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지금까지 EPQ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EPQ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학교 지원하는 과정에 대해 궁금하거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국과의 톡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